곳을 자극하면 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습니다. 뱃살. 그렇지, 뱃살. 허벅지라 그랬어요. 지방 태우는 엔진. 죽은 날개뼈를 살려라. 날개뼈? 날개뼈를 잘 써야만 우리 몸의 전체의 체형 밸런스, 다이어트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날개뼈에 숨어있는 이것에 주목하라. 최대 340kcal까지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몸신 가족의 날개뼈 진단. 죽어있다는 신호입니다. 와, 이게 죽었나 봐. 죽은 날개뼈를 되살려 전체적인 체형 라인을 바꿔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날개뼈만 살리면 몸의 라인까지 살린다. 변화가 있을지. 단 한 번의 운동으로 줄어든 뱃살. 완료!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키까지 커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는 몸신이다. 오늘도 특별한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몸신 초대 손님은요, 살림꾼으로 거듭나서 아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오정태 씨입니다. 제가 밉상 남편으로 생긴 대로 산다, 이 얼굴이면 아내 얻고 살아라 이런 충고들을 많이 듣고 제가 이제 러블리한 남편으로 지금은 이제 살림하는 남편이에요. 네.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안에서도 살림을 열심히 하는 오정태. 정말 다시 한번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줘야 돼? 네, 스트레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취미. 저는 이제 프라모델, 이게 장난감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번 하면 밤에예요. 밤에 하면 날을 새게 되죠. 예. 그리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작잖아요. 이거를 막 조립하고 색칠하다 보니까 목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또 거북목이에요. 그래서 목이 짧은데 점점 짧아. 목이 없어졌어요. 이제 목이 없어졌어요. 목이 없어지고 이걸 조립하다 보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지난번에 배는 나와요. 또 배는 지난번에 나오고. 결혼식장에서 보니까 넥타이를 멜 데가 없으니까 턱에다 매더라고. 목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얼굴도 이상한데 몸까지 이상해졌어요. 자세도 나빠지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더라. 네. 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이 자세와 관련해서 고통과 통증 그리고 외모의 변화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오정태 씨 고민 조금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을 해봅니다. 우리 몸에 어떤 특정 부위가 있어요. 근데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하고 공략하면 우리 몸의 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습니다. 예. 어떤 특정 부위인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면 우리 몸의 지방을 활활 몸에서 타오르면서 날씬한 몸이 된다고 하는데 어디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곳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거나 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두툼한 등살, 예, 이중이 되는 턱살, 예, 그리고 나오는 뱃살, 이런 것, 이게 특정 부위의 지방이 덕지덕지 달라붙게 되는 몸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체중을 조절하고 또 몸을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부위를 제대로 공략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몸신 주제 지방 태운 엔진. 죽은 날개뼈를 살려랍니다. 날개뼈? 날개뼈? 우리가 운동할 때 사실 뭐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 빼놓거나 특별히 날개뼈를 쓰지 않는데 날개뼈가 무슨 지방을 태우는 그러게요. 엔진이라고요? 그렇죠. 진짜입니까? 아니 날개뼈는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 한번 짚어보세요.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뒤를 꺾어서 만져봐봐. 뒤를 이렇게. 만지기도 힘드네요. 이게 있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근데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날개뼈 그러면 그냥 어깨 쓰면 날개뼈도 움직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 평상시에는 전혀 뭐 신경 쓰지 않던 날개뼈가 이렇게 주요 부위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의아합니다, 네. 박사님. 그러시죠. 날개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 손이 안 닿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이 날개뼈는 최근에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날개뼈가 우리 몸의 체형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이런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속에 지방을 태우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뼈가 됐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강도로 하더라도 이 날개뼈를 잘 공략하면 우리 몸속의 지방이 더 활활 타버릴 수 있다는 이런 뜻인데요. 왜냐하면 이 날개뼈 주변에 우리 몸속에서 지방을 태워주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물질은요, 이 설치류에서 실험을 해서 확인한 결과 약 요 정도, 요 정도의 양만 우리 몸에 있으면 하루에 요 정도의 그 물질이 하루에 매일 최대 340kcal까지 태워버릴 수 있다는 그런 연구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뼈를 잘 공략하면 그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속의 지방이 다 타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죽은 날개뼈를 살리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오, 네. 오, 궁금했어요. 사진 보여주시죠. 네. 오! 우와. 같은 분이에요? 오! 우와. 같은 분이에요? 와! 네. 살이 빠졌어요. 아니, 살이 쭉 빠진 그냥 것 빠진 게 아니고 라인이 생겼어요. 뭔가 몸이 쫙 펴져가지고 뒤쪽에 라인도 쫙 살아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라인이 완전히 살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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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잘 녹해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날개뼈를 공략하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뭐 이걸 하루 종일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매일 1시간씩 9번만 했는데도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9번만에? 아니 그럼 9일. 좀 당장할래요. 이건 할 수 있을 9일. 것 같은데. 날개뼈가 우리 몸에 살과 체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이제 좀 아시겠죠? 잠시 후에 우리 몸도 이렇게 매끈하게 바꿔줄 날개뼈 운동법이랑 우리 날개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지방을 활활 태우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의외로 우리의 날개뼈라는 거예요. 이 날개뼈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알려주실 몸신 주치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죽은 날개뼈를 살리면 지방이 활활 탄다. 완벽한 바디라인을 위한 필수 관문. 날개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이고은 몸신님, 지난번에 저희들을 완전히 깜짝 놀라게 해줬죠. 네, 엉덩이가 죽어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너무너무 놀랬었는데 이 날개뼈가 정말 중요한 부위 같은데 오늘 확실히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죽어있는 엉덩이, 그래서 저희가 엉덩이 근육을 놀랬죠. 굉장히 네. 의도적으로 썼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갑자기 엉덩이에 힘을 주겠어요. 창우 씨. 네. 그때 나오셨던 몸신 대단했었잖아요. 엉덩이로 춤을 추셨잖아요. 이창우 씨 같이 하지 않았나요? 엉덩이 근육이 그 뒤로 살아났나요? 아, 지금 자고 있네요. 아, 지금 열심히 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서. 그래요. 예. 더듬어서? 자, 한번 될까? 배웠잖아요. 한번. 될까? 죽었다. 죽었다. 아, 여기 방송이 원래 이래요. 나오자마자. 인공호흡으로 살릴 수도 없고. 아, 그때 그 주제는 정말 새롭고 저희에게 많은 자극이 됐던 그런 주제인데도 여전히 우리 엉덩이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 또 이제 죽어있는 날개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아해하시는데 날개뼈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현대인들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하체는 엉덩이 그리고 상체는 날개뼈가 거의 대부분 제 역할을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날개뼈의 경우 이 부위를 제대로 운동을 하시는 분도 거의 없어서 거의 퇴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뼈
날개뼈를 잘 써야만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은 물론 우리 몸의 전체의 체형 밸런스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선생님 날개뼈가 어떤 뼈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부터 궁금하거든요. 글쎄 왜 있는지. 네, 날개뼈가 등의 위쪽에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날개뼈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등 위쪽에 쌍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보통 등 위쪽에 있어서 등뼈의 일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날개뼈는 이 위팔뼈와 연결된 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위로 들거나 뭔가를 이렇게 밀 때 이렇게 팔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날개뼈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날개뼈가 지방을 태우는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뼈가 지방 연소랑 관련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아까 오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죠. 이 날개뼈 주위에 지방을 태우는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물질 때문입니다. 그 물질이 대체 뭐냐고요? 네, 저 지금 오 박사님 앞에 있는 저것인데 저거? 색깔도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은데 저게 좋은 같은데. 물질인 건가요? 네, 그 날개뼈 주변에 위치해서 우리 몸의 지방을 태우는 물질은 바로 갈색 지방 때문인데요. 바로 갈색 지방 때문인데요. 네, 갈색 지방은 말 그대로 색깔이 갈색인 지방인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살을 찌우는 지방은 바로 백색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근육처럼 지방을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 50g만이라도 하루 최대 340칼로리를 더 태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방 연소 엔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갈색 지방이 지방을 이렇게 태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 배웠었어요. 근데 그 갈색 지방이 날개뼈 주위에 모여있다는 건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글쎄요. 네, 맞습니다. 신생아 때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갈색 지방이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는 목, 어깨, 복부까지 비교적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갈색 지방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갈색 지방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위가, 날개뼈 수정입니다. 그 소중한 갈색 지방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남아있다는 거죠? 네. 예.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검은 게 저게. 네, 맞습니다. 왼쪽 사진은 특수 장비를 통해 우리 몸을 초과시켜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검은색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게 몸 앞쪽이 아니라 등 뒷판, 날개뼈 중심으로 가운데 길게 좌우로 또 목 주변과 쇄골뼈 주변, 겨드랑이까지 모여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날개뼈 주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네요. 그러게. 근데 신통하게도 어떻게 뼈 주변에 저렇게 갈색 지방이 있을까요? 체격이 큰 사람은 갈색 지방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백색 지방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갈색 지방이 모여있는 날개뼈 주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갈색 지방이 활활 타면서 우리 몸의 지방을 태워줄 수도 있다는 것이 최근 집중적으로 있는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 갈색 지방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날개뼈 주변을 직접 자극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갈색 지방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또 체온이 떨어졌을 때 활발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날개뼈와 어깨 주변을 차갑게 해주는 이 콜드숄더라는 조끼를 실제로 개발을 했는데요. 실험을 해봤더니 이 2시간 정도 착용을 했을 때
그 몸의 칼로리를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를 더 연소시켜주고 그리고 신진대사 속도를 300%까지 높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 진짜 500칼로리에 지금 우리가 500칼로리를 줄이려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돼요? 사실. 러닝 한 시간 뛰어도 500칼로리 힘들어요. 네. 신기하네요. 갈색지방은 운동화 낮을 때 더 잘 기능을 한다는 활성화되고. 거죠? 네. 네.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이 하루에 30초씩만 기지개를 잘 켜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즉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한동안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지개를 펴게 되면은 실제 이 날개뼈뿐만 아니라요. 날개뼈 그 주변의 근육 그리고 척추 기립근까지 자극이 되어서 그 주변 부위에 위치한 이 갈색 지방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우리 몸에서 이 갈색 지방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이 뭐 어깨뼈라든지 이런 부위를 어떻게 자극을 해야 지방을 활발 태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지개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해서 이것만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진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편한데요, 운동이? 그런데 그 30초만 해도 그렇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건 뭐 세상에서 가장 쉬운 다이어트 방법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날개뼈를 제대로 움직이고 주변 근육에 자극을 제대로 줄 수 있는 현대인들이 몇 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몇 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이렇게 팔 뻗으면 날개뼈는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뻗으면 따라서 올라가. 근데 이게 뻗는데 이게 목도 아프고 이게 벌 받는 기분인데요? 이게 기지개 하듯이 위로 이렇게 쭉 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팔을 한번 쭉 뻗어보세요. 네. 그렇게 한 30초 정도만 있으시면 네.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보세요. 아프다고요? 어깨가 벌써 아파요? 시작하자마자? 목이 뻐근한데요. 목이 아프다? 네. 전 어깨가 엄청 결려요. 어깨, 목 이런 데를 주로 호소하시네요. 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기지개를 펼 때 이렇게 쭉 펴주는 날개뼈를 쓰기보다는 아까 레이디 제인 씨가 아프다고 했던 그 부위. 바로 이 목 부위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상부 승모근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상부 승모근을 사용해서 기지개를 한다는 거니 이렇게 들어올리는 목으로 어깨뼈, 날개뼈를 끌어올리는 건데요. 이렇게 상부 승모근을 많이 쓴다는 거니 날개뼈가 죽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저는 날개뼈 죽은 거 확정인가요, 벌써? 아, 죽었네.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날개뼈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제대로 날개뼈를 쓰고 있는지 이 날개뼈가 기능이 죽어있어서 기능하지 못하는 건지 이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날개뼈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긴 우산 하나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산?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산 하나 준비해 주시죠. 네. 잠시 후 몸신 가족의 날개뼈 진단. 오! 안 들어져, 안 들어져. 척추도 변형이 온 상황이고 좌우 비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날개뼈를 구하라. 죽은 날개뼈를 되살려 전체적인 체형 라인을 바꿔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변화가 있을지. 단 한 번의 운동으로 뱃살이 빠진다.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키까지 커진 것 같아요. 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집에 있는 긴 장우산 하나만 있으면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주시고요. 엉덩이는 발 위에 위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쭉 앞으로 뻗었을 때 이마가 땅에 붙게 해주시고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어깨보다 넓게 팔꿈치는 펼쳐지게 이때 팔 높이가 귀 정도 어깨 높이까지는 올라와서 5초 이상 최소 5초 이상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으시면요 이렇게 손목을 꺾으면서 높이가 가짜로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셔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세워주세요. 어떤 분들은 아예 어깨 높이까지 이 귀까지도 올라오지를 못하시거나 한쪽 날개뼈만 안 좋으신 경우는 이렇게 우산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어깨의 날개뼈 안정성을 동시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다양한 날개뼈 상태를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가장 궁금한 게 오정태 씨.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 테스트. 저는 그래도 젊잖아요, 제가 뭐 네? 이 정도면. 안 그래 보이세요? 자, 그래서 오정태 씨 먼저 테스트하는 걸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제대로 가고 계신데 이렇게 네, 그래서 무릎을 끌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다리를 좀 벌려주세요. 조금만 네, 무릎을 벌려주시고 엎드리실게요. 이렇게 자, 오. 이렇게 자, 오. 안 돼. 죄 지은 사람 같아요. 자, 머리가 바닥에 닿아야 되는 이마, 이마를 바닥에 됐어요. 붙여주시고요. 그 허리띠를 좀 밑으로 내리고. 어, 됐어요, 됐어요. 아, 예. 아. 아, 양팔을 앞으로 벌리실게요. 쭉 뻗어도 될게요. 쭉 뻗어도 될게요. 이게 다 되는 거죠? 대쥐다, 진짜. 다, 다리를 좀 벌려보시고. 다리를 더 벌려보시고. 다리를 무릎을 더 넓게 너무 벌려보세요. 붙였어요, 예. 자, 자, 팔을, 양팔을 앞으로 뻗으실게요. 자, 30도 정도. 왼쪽 팔도 뻗어주시고, 우산을 넣어주세요. 아니, 이런 자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힘들어 죽겠어. 팔을 쭉 펴주세요. 팔을 펴주세요. 아, 드세요. 아, 바람 부어요. 진짜 바람 부어.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려보실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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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람 부어. 아! 나 죽었나 봐. 나 죽었어요. 오정태 씨. 흑목은 죽었어요, 저. 진짜 지금 드신 거예요? 아니, 팔이 피는 거 자체가 힘들고요. 아. 안 들어지는데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좀 안타깝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마 1cm도 안 되겠어요? 그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근데 오늘 섭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숨을 못 쉬겠네요. 어떻게 해요? 숨이 안 쉬죠? 네, 다시 엎드려 보시고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보시고요. 양쪽. 굉장한 소리가 나요. 여기에 힘을 주세요. 아니, 저거 뻗는 건 엄청난 일이라니. 아, 요 느낌으로 드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 올려 보실게요. 저 심정을 내가 자, 이제 우산 끼우겠습니다. 저 심정 아무도 몰라. 자, 준비. 들어요. 준비. 들어요. 자, 들어 올려. 등등을 주세요. 여기 힘 주세요, 힘. 자, 들어 올려보세요. 자, 들어 올려보세요. 자, 들어 올려보세요. 아, 진짜 안 들어줘. 어떡하냐? 와, 이게 죽었나 봐. 그, 이게 오, 대단하신 건데요? 그런데 엄청난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뒤로 옷을 잘 입고 오신 게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왜요? 아, 옷이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몸의 정 가운데에 원래 부착이 돼 있는 장식이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어깨와 어깨의 높이와 위치를 보면 확실히 이쪽 공간이 내려앉았고 얘가 더 넓죠. 이쪽 공간이 올라왔고 옷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옷이 이쪽 공간 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셨다가 자유롭게 하셨다가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똑같아요. 어깨가 한쪽이 내려갔어요. 주저앉았네요. 주저앉았네요. 저 오정태 씨 어디가 제일 아프다고요? 아, 이게 팔이랑 다 아파요. 아우, 다 아파요. 네. 큰일이네요. 아, 이거 힘든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 몸신 가족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옥숙 씨부터. 얼마나 힘든 건데. 앞으로 쭉 엎드려 보실게요. 그래서 발바닥 엑스. 오! 오! 이거는. 와, 그냥 올라가네. 자, 오정태 씨 보다가 지금 이렇게 뵈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들어 올려 보실게요. 오모! 들어 올려 보실게요. 오모! 들어 올려 보실게요. 오모! 보시면 이게 왼쪽 날개뼈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옷이 껴니까. 아, 큰 차이보다는 이것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네, 좌측 날개뼈 안정성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촥 거의 뭐 귀 이상 들어오죠. 거의 뭐 귀 이상 들어오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예. 무릎을 꿇어야 되나? 네. 무릎을 꿇으시고. 어이구, 무릎을 좀 벌리실게요. 간격을 더 많이 벌리실게요. 벌리세요? 네. 자, 아래로 내려오시겠습니다. 굽혀보실게요. 저 밑을? 예, 굽혀보실게요. 저 밑을? 예.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예. 선생님 손이 기어가듯이 앞으로 이렇게 좀 가보시고 엉덩이는 뒤로 무릎 쪽으로 유지. 엉덩이를. 엉덩이를 혹시 붙이실 수 있으면 발 뒤쪽으로 붙여주세요. 그게요. 무릎쪽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팔만 앞으로 뻗고 이마는 바닥에 대게 아니에요. 눕는 게 아니고. 아니, 저희... 어려운 거네요. 할 수 없어. 아우, 거의 뭐 납작하게 딱 땅에 붙었어요. 엉덩이도 딱 붙어 있고요. 이렇게. 이 대문은 여자야. 아, 이분 여자예요? 우와! 아, 이분 여자예요? 우와! 오! 자, 벌써 됐는데요? 하지 마. 올려보실게요. 하나, 오! 자, 오! 하나, 오! 오! 네. 아! 약간 좋아. 짱 내려앉기는 어려운데, 뭐 생각보다 이 굉장히 뻣뻣한 근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쓰나 유연하게 잘 해내시고 양쪽 유연남 됐어요. 유연남. 네. 예, 높이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왼쪽이 사실은 팔꿈치 조금 굽혀지셨어요. 근데 이차원 씨도 왼쪽의 견갑 안정성, 날개뼈 안정성이 약간 오른쪽보다는 약간 부족한 상태세요. 네, 이제 왼쪽 어깨 뒤에 담이 좀 있어요. 저. 네. 아우, 그래도요, 남자.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동작이 우리의 날개뼈 상태를 어떻게 확인을 해주는 건가요? 네, 근데 날개뼈는 몸통과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팔과 어깨를 움직일 때 자유롭게 날개뼈가 움직일 수 있지만 근육이기 때문에 어느 한 근육이 짧아지거나 늘어지기만 해도 변형이 올 수 있는 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날개뼈 주변에는 다양한 근육이 날개뼈가 제 위치에서 힘을 쓰도록 돕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근육들 중에 현대인들은 물건을 들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상부 승모근만 과도하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근육들은 대부분 힘을 못 쓰고 늘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하부 승모근. 그렇기 때문에 날개뼈를 이렇게 아래로 붙잡아두는 하부 승모근을 거의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날개뼈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보신 우산 들기 동작은 이렇게 물건을 들 때 날개뼈를 안정적으로 붙잡아주는 하부 승모근이 힘을 잘 쓰는지 아닌지 보는 동작입니다. 자,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날개뼈 지금 어떠한지 그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눈으로 봐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좌우 양쪽의 날개뼈의 균형을 살펴야 합니다. 첫째로 좌우 날개뼈의 높이가 같아야 하고요. 둘째로 척추를 가운데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양쪽 날개뼈의 거리가 대칭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은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몸신 가족인 오정태 씨의 날개뼈 사진을 미리 받았습니다. 찍었어요? 네, 저희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이고야. 아, 뭐야. 타조의 뒷모습 같은데. 날개뼈가 어디. 네, 날개뼈도 안 보이지만. 그리고 서 있는 게 짝다리하고 서 있는 거. 아니, 반드시 서 있었는데. 근데 얼핏 봐도 뭔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저 아닌 거 아니에요? 머리를 보면 똑같잖아. 그런 머리가 한국에 너밖에 더 있네. 오정태 씨의 경우는 오른쪽 날개뼈가 위로 이동이 돼 있고요. 그리고 좌우 비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척추 기준으로 지금 어깨의 좌우 대칭이 맞지도 않고 높이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척추도 변형이 온 상황이고 자세도 바르지 않으세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쩐지 이게 좀 이게 피로감이 항상 쌓여요, 제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평상시? 저는 이제 목 거북목이어서 그런지 예. 목이 좀 뻣뻣하고 아프고 이쪽은 거의 정말 예,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놓은 듯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딱딱해요. 예, 딱딱한 이런 느낌. 손이 안 들어가요. 사실 날개뼈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살이 또 비정상적으로 부분 부분 막 차오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날개뼈는 상체의 수평 저울입니다. 그래서 죽은 날개뼈는 주변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리고 거북목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말리는 라운드 숄더라고도 하죠. 말린 어깨. 아마 요즘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하시고 가장 오랫동안 거의 하루 종일 취하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자세. 그런데 이런 체형이 되면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장 먼저 복부 힘이 약해지면서 뱃살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등이 굽으면서 목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중턱 증상. 목 뒷살 이어서 등살까지 굽게 되는데요. 거의 4종사체의 살을 얻게 됩니다. 거의 4종사체의 살을 얻게 됩니다. 날개뼈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감되시죠? 저 호가 아니에요, 호? 이렇게 두둑한 분이 계시잖아요, 목구니가. 있죠. 똑같네요. 네, 마치 혹처럼 보이지만 혹이 아니라 지방 덩어리가 뭉쳐 있는 건데요. 날개뼈 변형으로 인해서 거북목이 생기면 그 뒷부분에 순환이 안 되면서 지방이 뭉쳐서 저런 혹처럼 부풀어 오르듯이 살이 찌는 건데요. 생김도 마치 물소의 혹처럼 올라와 있다고 해서 버팔로 험프 혹은 버섯처럼 솟아올라 있다고 해서 버섯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등까지 함께 굽어있기 때문에 등에 지방도 붙으면서 등살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날개뼈 때문에 뭐 턱, 등, 목, 뒤 이렇게 살이 찌게 되고 또 다른 근육들이 늘어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아까 그 사진 기억하시죠? 우리가 처음 봤던 사진. 그리고 아홉 번 운동으로 몸이 쫙 잡혔던 그분. 그게 중요해요. 바로 그분의 몸을 만들어주신 분이 오늘 몸신으로 또 오셨습니다. 이야~ 몸신과 함께. 아홉 번. 아, 몸신 큰 목소리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다이어트 성공의 지름길. 죽은 날개뼈를 되살려라. 날개뼈 확실하게 바로잡아 지방 활활 태우는 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필라테스 강사 전나라. 몸신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죽은 날개뼈를 살려 여러분의 몸매를 환골탈퇴시킬 방법을 알려준 필라테스 강사 전나랑입니다. 저희가 처음 봤던 그 놀라운 사진, 그 몸매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몸신이시거든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 경과와 또 뭐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정말 다시 봐도 놀라워. 예. 불과 이제 운동 횟수를 따지면 9번 운동을 해서 이렇게 되셨다고요? 틀어진 날개뼈 때문에 몸매가 망가지고 통증까지 호소하셔서 다른 곳보다 날개뼈 쪽 운동을 더 집중해서 했어요. 한 9번 정도 운동 후에 죽은 날개뼈가 다시 살아나면서 몸매 라인이 사진처럼 바뀐 거죠. 오늘 스튜디오에 또 몸신으로부터 운동을 배운 분들 가운데 또 몇 분 모셨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몸신에게 배워서 지금의 몸매를 갖게 된 노정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몸신의 애제자 김병세입니다. 먼저 우리 노정훈 씨. 예, 전후 사진이 있다고.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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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뭔가.
왼쪽 오종태인데 오종태. 오, 완전히 어깨 보이시죠? 어깨 선. 네. 아니 몸매 자체가 다른데. 그렇죠. 다른 그거, 사람 같은. 목의 길이 목구를 이렇게 니은으로 떨어지는 그 각도 이게 완전 라인이 완전 일자로 이렇게 평평해지면서 수평이 맞춰졌어요. 근데 확실히 어깨 라인만 저렇게 바뀌어도 몸 자체가 엄청 슬림해졌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 보이니까 훨씬 날씬해 보이는데요. 아, 저 정도 변화가 있으려면은 그래도 꽤 오래 운동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운동하셨어요? 오래 한 건 아니고 한 한 달 반. 한 달 반? 한 달 반? 그거밖에 안 돼. 본인이 그럼 이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건 언제쯤부터든가요? 저 한 두 번 해도 벌써 변화가 느껴지고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이 느껴요. 어떤 만족감이 크세요? 몸매의 라인이 잡히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제가 승모근을 많이 썼어서 여기 통증이 많았었는데 그게 좀 많이 완화되고 목도 편안해지고. 아니 저는 저 김명재 분이 정말 궁금해. 남자 체형은 이렇게 변화가 어렵거든요. 거의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없지. 그 전에 어떤 몸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정태 씨랑. 이 모양이었어요? 네. 아니 거기는 이렇게 반듯한데요? 저분하고 저분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역시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증거. 증거를 봐야 돼. 궁금하다. 아 목이. 이건 자세를 일부러 그렇게 하고 찍은 거 아니에요? 일부러 힘 빼고 그럼 일부러 약간 이렇게 일부러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하신 거 비교하려고 한 거 같아. 네. 네. 죄송합니다. 의심이 많아가지고. 저 일부러 사진 찍기 위해서 몸을 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 저도 계속. 아니면 앞에 사진을 이 비포 애프터 좀 비교하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이러고 있었다는 의심. 요건 어떻게 좀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 사진을 찾아봤었는데요. 저거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굽었더라고요. 김명재 씨는 오히려 몸이 더 당당하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키도 한 2cm 정도 컸어요. 키도 한 2cm 정도 컸어요. 와~ 제가 원래 1m 78이었거든요. 아, 응? 신발 안 신고 제가 지난 주말에 측정을 해봤는데 180.5cm로. 와, 축하드려요. 나 이거 해야겠다. 아까 숨어있는 키를 찾으셨네요. 네. 야. 왜 날개뼈만 이게 네. 조정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응. 그럼 제 날개뼈를 이렇게 기부하겠습니다. 좀. 가져갈 사람 없어. 이렇게 만든 몸신의 비법 정말 궁금한데 지금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죽은 날개뼈 살려 매끈한 뒤태는 기본 허리 둘레까지 두리는 환골 뒤태 운동 준비해왔습니다. 환골. 환골. 환골 뒤태 운동입니다. 집에서 맨몸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호흡부터 환골 뒤태 운동에 쓰일 근육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호흡 알려드릴 거예요. 숨 마시는 호흡에 갈비뼈를 옆으로 열어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열려진 갈비뼈를 닫으면서 복부 힘을 줄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갈비뼈가 옆으로 열렸다 닫히는 걸 느껴보시면서 한번 호흡 해보실게요. 숨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먼저 호흡을 다 하셨으면 먼저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가부좌로 앉은 상태 되도록 허리 뒤로 밀리지 않도록 세워놨습니다. 자, 두 손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준 상태 역시 들 때 승모근 어깨 힘으로 들지 않아요. 아래로 편안하게 내려놓은 상태를 유지해주시고요. 팔을 앞 뒤로 움직여 보실 건데요. 앞으로 밀 때 겨드랑이 쪽에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 하시면 가슴 근육과 정거근을 잘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뒤로 당겼을 때는 능연근과 하부 승모근이 당겨진 수축되는 힘이 작용됩니다.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앞으로 밀 때 너무 많이 밀려고 어깨가 딸려가진 않습니다. 겨드랑이 답답한 느낌을 받아보면서 발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당겨지고 오, 저 뼈가 왔다 밀어보고 당겨지고 자,
엄청 잘 네. 움직이는 지금 뒤에 날개뼈까지 쫙 가는 게 네. 우리 몸신 뒷모습을 통해서 보이죠. 야, 뭐 자동문 같아. 다리 앞으로 갔다.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 같아. 예, 예. 지금 사야 됩니다. 날개뼈 사이가 뒤로 이렇게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에요. 아, 시원하네. 저걸 우리가 몸속으로 내 뼈를 상상하면서 한번 그 뼈를 움직여보도록 하죠, 같이. 10번 정도 해보시면서 개수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스스로 내가 느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구나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움직여보실게요. 너무 과하게 힘으로 밀다가는 별로 나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딱 걸리는 지점이 있네요. 맞아요. 딱 걸려지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복부에는 계속 힘을 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열리고 닫히고 움직이지 않게 편안한 호흡 진행하실게요. 두 번째 동작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배운 동작을 바탕으로 날개뼈 쪽에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엎드린 자세에 양손을 얼굴 앞에 편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역시 어깨 긴장 풀어줄게요. 편안하게 내려놓은 상태.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넓히고 뒤꿈치가 살짝 안쪽, 발끝 바깥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엉덩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힘 주는 법부터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자, 엉덩이 힘 꽉 주고 풀어봅니다. 다시 엉덩이 힘 꽉 주고 풀어보고 엉덩이 힘 주실 때 위로 이렇게 솟아올라가지 않도록 허리에 물이 많이 오는 동작이에요. 앞으로 내려서 엉덩이 더 꽉 조이고 풀어주고 엉덩이 확 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엉덩이 힘까지 사용하시면서 날개뼈 운동해 보실 거예요. 양팔을 허벅지 쪽으로 내려놓은 상태고요. 역시 어깨가 앞으로 굽어있지 않습니다. 뒤로 살짝 누운 듯한 느낌을 주실 거고요. 손끝 허벅지 쪽으로 계속 쭉 찔러주실 거예요. 엉덩이 힘 여기서 안 주면 허리가 이렇게 꺾이면서 물이 많이 오실 거예요. 엉덩이 힘 단단하게 주고 발끝 더 뒤로 밀어내면서 올라와 보실 거예요. 호흡 숨 마시고 내쉬며 더 팔이 상체 뒤쪽으로 쭉 밀려주세요. 네. 쉽다는데. 숨 마시고 내쉬며 아, 누가 좀 다리를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와, 이때 목이 이렇게 뒤집히지 않도록 뒷목을 길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뒷목을 길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려갔을 때도 마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도록 뒤에는 근육을 단단하게 잡고 진행할게요. 마시고 전체적으로 뒤 전신에 근육을 쓰는 거네요. 마시고 내쉬며 뻗어준 상태. 발끝이 안 들리고. 네. 이 운동이 이제 움직임이 조금 익숙해졌다 하시면은 뒤로 들어서 몸이 박수 치듯이 팔 뒤쪽이 더 붙게끔 움직여주실 건데 삼두 쪽에 팔 뒷면, 삼두 쪽 근육도 많이 움직여지도록 많이 쓰일 거예요, 근육이요. 숨 마시고 내쉬며 올라왔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박수 10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운 내려줍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동작을 꼭 권해주고 싶은 분 혹시 저 우리 전나랑 몸신 누구하고 조금 해보고 싶으세요? 아, 나 바빠 지금. 아, 나 바빠 지금. 아. 그럼 아까 자세가 지금도 이미 이렇게 앞으로 굽어져 있는 선배님. 축하합니다. 오정태 씨, 오정태 씨. 오정태. 네. 예, 모셔보겠습니다. 네. 선택받았어. 예. 정말 선택받았어요. 지금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안경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래요. 헤어맨는 안경 중에 예. 하나는 빼죠. 그래요. 가발도 내려놔라. 저희 오정태 씨는 일단 뒤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뒤? 뒷벽을 보 뒤로 뒷벽 보고. 아, 여기. 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높아져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날개뼈가 오른쪽 날개뼈가 이렇게 평평하게 평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엎어져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 균형도 많이 무너져 있다 보시니 요 팔과 허리 사이 라인에 이 간격 또한 왼쪽 오른쪽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서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려 있으시고 귀 라인에서 보면 이 어깨에서 벗어나서 거북목 자세가 있으세요. 목이 짧아지고 턱이 이렇게 들려 있고 이중턱이 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무게 중심이 골반 위보다 어깨가 뒤로 넘어가 있으신 역시 또 이렇게 체형이 뒤로 넘어가 있는 체형을 보이고 계세요. 근데 저도요 요즘 키를 쟀는데 키가 한 3cm 줄었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이게 몸이 좀 이게 삐딱해서 그런지 않나.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는 앞으로 나가시고 등은 굽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넣고 여기서 피고 여기서 이렇게 쭉 당기시면 아마 한 2cm 겉들이 커지시지 않을까. 키가 정말 줄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중요한 측정이 있습니다. 네. 네, 올려주시겠어요? 아, 배요? 네네. 자. 아, 이게 그래도 연예인인데. 자, 이창훈 씨. 네. 이창훈 씨 나와주세요. 네. 이창훈 씨 아니요, 도와주시고요. 드루마다 배처럼 이렇게. 저기. 뭐 많이 보던 배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있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요? 저를 찍어주세요. 네 명이 찍어주시면 되시면 배 힘주지 말아. 그냥 내민 거, 내미신 거. 편안합니다. 센치로 하고 있어. 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센치 말고 인치여서 센치. 센치. 다가서 다가서 내 거 있어. 여기 이렇게 어때? 해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할 수 있어. 또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잠깐만 한 두 명 더 나와야겠는데. 자 찍혔나요? 네 찍었습니다. 아 100. 몇 치니까? 102. 102.2. 네. 와. 예, 그러면 제가 오정태 씨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 네. 아,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오정태 씨 파이팅! 파이팅! 네, 갑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운동이 아주 시급하신 오정태 씨와 함께 네.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호흡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서주시고 아랫배를 복부를 조금 더 끌어당겨 볼게요. 배 홀쭉하게. 홀쭉하게. 홀쭉하게 아, 빼라고요? 오, 이 상태 유지해 주시면서 네. 어깨 긴장 풀고 여기서 호흡을 배 힘이 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부 쭉 끌어당겨 볼게요. 배꼽을 뒤로 붙였습니다. 네. 여기서 호흡 진행할게요. 숨, 아랫배 옆으로 마시고 호흡 마셔보세요. 숨 마시세요. 내쉴게요. 후, 배 들어온 숨을 다 빼낸다 생각하면서 에이, 지금 힘. 다시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후, 마시면서 배 힘이 완전히 풀린 상태는 아니에요. 깊이 들이마시고 네, 이거 네. 숨 쉬는 것도 힘든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좀 어지러우세요? 아니, 아우 이게 숨 쉬는 것도 힘든데? 들이실 때 코로 하시는 거죠, 맞죠? 네. 코로 예, 들이실 때 코로 하는 거예요. 예. 일단 코로 마시다, 입으로 마시다 호흡이 조금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코로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입으로 후후후후후 더 끝까지 풍선 바람 빠지듯이. 이 호흡을 바탕으로 다음 동작 해보도록 할게요. 매트에 잠깐 앉아보세요. 앉은 자세에 척추를 바로 쭉 세워보겠습니다. 자, 어깨가 살짝 뒤로 누운 느낌. 목이 뒤로 넘어가진 않아요. 자, 팔만 앞으로 쭉 뻗어줄게요. 손, 좋습니다. 팔을 손끝 앞으로 쭉 밀어볼게요. 자, 당겨봅니다.
앞으로 밀어낼 때 겨드랑이 쪽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동작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뒤로 다시 당겨볼게요. 자,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앞으로 밀고 당겨볼게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거의 미동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갔다가 다시. 우정세 씨 뒤 날개뼈 조금 의식이 되시세요? 아니 이게 지금 많이 다치고 있어요. 열렸다가 다쳤다가 지금. 본인이 정말 저희는 보이지 맞아요. 안 보이지만 네. 날개뼈가 뒤에 지금 나갔죠. 다시 당겨볼게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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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동 범위가 날개를 열었다가 네 당겼다가 됐어요. 네. 아니 이게 진짜 많이 다쳤다 열렸다 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깨 긴장 풀고 호흡은 편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밀고 뒤로 뒤로 당기고 좋아요.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어깨 한번 더 풀어보고 네, 앞으로 죽은 날개뼈를 소생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로 당기고 지금 어깨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의식을 해봐. 밀고 하고 있네. 뒤로 당기고 느낌이 오시죠? 아 엄청 와요. 네. 엄청 정말 다쳤다 열렸다 하고 있어요. 다음 동작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엎드려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엎드린 자세. 네, 다리를 뒤로 뻗어서. 엎어지라고. 앞으로 다리를 뒤로 쭉 맞아. 뻗어서. 네. 아 이거. 네. 한국어를 대고 양손은 얼굴 앞에 이렇게 턱 밑에 내려서 이마가 살짝 바닥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네. 이 상태를 유지해 줄게요. 엉덩이 힘 주는 법부터 진행해 볼게요. 엉덩이 아래쪽부터 꽉. 네, 엉덩이 힘 좋습니다. 풀고 다시 엉덩이 꽉 힘 주고 힘 줬을 때 풀고 한번 당겨볼게요. 풀고 엉덩이 힘 아주 좋습니다. 다시 엉덩이 힘 꽉 주고 네 살아있네. 풀고 한 번 더 엉덩이 꽉 힘 주고 확실히 풀어줍니다. 잘하셨어요. 지금처럼 엉덩이 힘이 풀리지 않게끔 하시고 팔을 뒤로 뻗어보실 거예요. 뻗을 수 있을까요? 들어서 본인이 뻗으세요. 손가락을 뒤로 펴시고 발꿈치를 펴서 손끝 허벅지 뒷면으로 엉덩이 말고 밀어줍니다. 힘이 하나도 없나 봐요. 제가 날개뼈 조금 잡아드릴게요. 뒤로 이렇게. 일어나세요. 자, 여기서 어깨 조금만 힘 풀어볼게요. 여기 밑에 쪽을 못 잡아주세요. 네, 지금 요거 좋습니다. 여기서 엉덩이 힘 더 뒤로 쭉 뻗어 들어볼게요. 좋아요. 들어볼게요. 좋아요. 다음은 어깨 앉혀줍니다. 다리만 딱 내렸다가 숨 맞아. 턱 조금만 더 당겨볼게요. 뒤로 어깨 내려주면서 후 올라오겠습니다. 팔도 더 뒤로 쭉. 다다다. 마시고 내쉬며 뒤로 쭉 뻗을게요. 팔 더 뒤로. 팔 뒤쪽 삼두근 쪽도 힘이 들어가겠지만 조금만 버텨보겠습니다. 내리고 숨 마시고 내쉬며 엉덩이 더 꽉 조이면서 올라오세요. 엉덩이 힘 풀리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힘들게요. 숨 마시고 내쉬며 후 팔 더 뒤로 쭉 밀어낼게요. 숨 마시고 내쉬며 저 엉덩이 나온다, 자세 나와. 하나만요. 마시고 내쉬며 어깨 내려주면서 여기 밑으로 잘한다. 후. 엉덩이 힘 참 중요하군요. 다음 내려가서 긴장 완전히 풀어주세요. 후 깼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대답을 엉덩이 하는 거. 엉덩이가 대답을 하네. 이번에는 혼자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처음 자세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시고 내쉬며 후, 좋아요. 마시고 내쉬며 후, 엉덩이 더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며 왼팔 더 뒤로 쭉 뻗어보면서 올라올게요. 업. 돌고래 같아, 돌고래. 네, 마시고 내쉬며 업 올라올게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숨 마시고 마지막 한 번만 마시고 내쉬며 업 올라올게요. 목 오케이.
다운 내립니다. 다시 긴장 완전히 풀어주세요. 이번엔 올라와서 버티고 뒤로 박수치는 동작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 다시 뒤로 당겨서 다시 엉덩이 힘 꽉 주고 여기서 뒤에서 박수치겠습니다. 팔 펴주시고 시작! 둘, 셋,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줄게요. 갑자기 전기 끊어진 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팔 뒤로 뻗어서. 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지금. 지금 이제 스스로도 못 이게 잘 잡으세요. 뒤로 팔 움직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박수 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좀 좋아졌나 진짜? 자 이번에는 좋아진 것 같아요. 오, 목이 길어졌어. 목이 보여. 목이 엄청 길어졌어. 그러셨어? 진짜 목이 생긴 것 같아요. 목이 보여. 목이 보이시죠? 아, 목이 빠져요. 뒤로 보셔도요. 머리도 뿔났어. 지금 이쪽이 많이 펴진 게 보이시나요? 목이 보여 목이. 자 그러면 장우산 테스트 해볼까요? 네. 무릎 풀으시고 무릎을 많이 벌리세요. 야,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자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 아, 지금 힘들어 죽겠어. 팔을 쭉 펴주세요. 들어 올려 보실게요. 아! 아! 아, 진짜 오! 자, 들어 올리시겠습니다. 자, 요 몸통에 힘 주시고요. 일단 편하시죠, 아까보다? 예. 네. 그렇다면?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들어 올리실게요.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네. 들어 올리실게요. 하나, 둘, 셋.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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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날개뼈가 엎어졌던 부분이 많이 세워지면서 귀랑 어깨가 어느 정도 거리가 많이 가까워지셨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체형 자체가 배도 앞으로 이렇게 쑥 나가고 등 이렇게 굽으셨는데 지금 여기서 밀어주고 여기서 펴주면서 이렇게 쫙 라인이 굉장히 곧발라지셨어요. 뒤로 돌아보셨을 때도 아까는 이렇게 힘 한번 빼시면 이렇게 된 게 굉장히 뒤로 그냥 네, 예. 등이 쭉 굉장히 곧발라지셨어요. 네. 자 그러면 허리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창우 씨 정말 마음이 그때가 아까 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허리가 배 근육의 그림자가 보여요. 배가 빵빵하셨어. 들어갔어요. 배가. 야, 그 빵빵했던 느낌이 확연하게. 자 이거 손 내려버려서 찾아서 찾았어. 58.2 58.2 58.2 58.2 58.2 4cm 엄청 무거운 거지. 할만하셨어요, 그래도? 아, 너무나 안쓰던 근육을 지금 쓰신 거죠? 솔직히 이제 보기는 쉬워 보이는데 직접 하면 좀 힘든데 이게 몸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아. 네,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부드러워진 느낌도 지금 드시고요. 예, 예. 아. 이거 이 어깨뼈 때문에 키까지 커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덧붙여 설명을 네. 드리자면요. 이제 몸신이 알려주신 이번 황골디테 운동은 이 다이어트나 체형 교정뿐만 아니라 우리 통증을 개선시켜주는 데도 효과가 큽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운동을 하기보다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안마를 받아서 통증을 완화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세 가지를 실제 비교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상부 승모근의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들을 한 9주 정도 추적 관찰을 했더니 스트레칭을 하거나 안마를 받았을 때보다 그 날개뼈 쪽의 근육을 강화시켰을 때 통증이 훨씬 개선됐고 또 그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훨씬 길었다고 합니다. 네. 뭐 목에 어깨에 통증을 느끼셨으니까 네. 뭐 이런 방법으로 좀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우, 그냥 움직이네요, 이제 어깨가? 아, 예, 다. 네, 뒷판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날개가. 어, 그런데 살아났나요? 어,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뒤로 박수 쳐봐요, 한번, 뒤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운동 저 필요해요 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시거든요. 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심장이 어떠세요? 좀 떨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아, 벌써부터 결과를 생각하시면서 네. 떨리시군요. 반대로 이쪽 분의 차렷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그냥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양측 어깨, 날개뼈의 높이가 다른데요. 여기 근육이 많이 짧아지다 보니 날개뼈가 올라가고 오히려 몸통에 붙여주는 정거근은 약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가자께서 혹시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인데 제가 기댈 때 이쪽으로 많이 기대요. 아... 한쪽으로 기대고 핸드폰 많이. 아... 이제 골반부터가 사실 많이 무너져 있으세요. 그래서 골반이 뒤로 넘어져 있으신데요. 사실은 이렇게 살짝 들어보세요. 꼬리뼈를 들어보실게요. 꼬리뼈를 살짝 들어서 이게 바른 체형이신데 그래서 이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힘을 한번 빼보실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네, 돌아가는 체형이 되세요. 이게 날개뼈에서부터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이렇게 다 이제 긴장도가 유지되면서 예쁜 체형, 건강한 체형이 유지가 되시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좀 복부부터 많이 긴장감이 잃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가장 좀 기대하는 게 허리 사이즈가 주는 거래요, 이 운동을 통해서. 괜찮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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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4.5cm입니다. 힘든 거지. 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봐요. 아까 우리 제가 장우산 테스트 했잖아요. 날개뼈가 네. 어느 정도인지. 자, 과연 어디 위치에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팔을 앞으로 뻗으시면서 이마가 땅에 닿게 쭉 엎드리시겠습니다. 오, 유연하네. 예, 잘하셨고요.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그리고 양팔을 벌써 이렇게 세워보세요. 반대쪽. 팔 펴야 돼요. 팔꿈치를 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산을 들어 올려보시겠습니다. 근데 유연하긴 하죠. 둘, 셋. 안 들어가요. 발 펴요. 야. 예. 근데 이게 더 안 들어간다.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팔이 바르르 떨려. 생각보다 어렵죠? 아, 많이 어려워요. 아, 이게 안 들어져요? 진짜 안 들어져요. 누울 때 딱 감이 와요. 딱 팔 뻗을 때. 아니, 바르르 떠시더라고요. 이 몸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운동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흡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랫배를 쭉 끌어당긴 상태에서 갈비뼈를 옆으로 연다고 생각하면 숨을 마셔볼게요. 제 손을 밀어보세요. 숨 마시고 열린 가슴 안으로 후 닫아봅니다. 복부도 후 아랫배도 더 수축시킬게요. 제 손 더 밀어볼게요.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더 길게 깊게 꾹 눌러볼게요. 여자분들 제 손 조금 더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숨 내쉬며 잘한다. 이 호흡을 이용해서 다음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앉아보세요. 앞바다리 이쪽 면 바라보시고 척추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앞으로 뻗어보도록 할게요. 호흡 한번 숨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후 닫아놓은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호흡은 조금 편안하게 진행하실게요. 두 손을 손끝 앞으로 쭉 밀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뒤로 쭉 당겨볼게요. 좋습니다. 더 앞으로 쭉 밀어보고 겨드랑이 답답한 느낌 받아보세요. 뒤로 당겨보겠습니다. 느껴지세요? 조금 날개 어깨뼈. 근데 아파요. 아파요. 다시 조금 앞으로 쭉 밀어낼 때 앞으로 쭉 밀어내고 뒤로 당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손끝 밀어내고 둘 뒤로 당길게요. 앞으로 밀고 뒤로 당겨보겠습니다. 그대로 손 무릎에 내려놓도록 할게요. 다음 동작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엎드리실 거예요. 가슴 앞에 대고 양손은 얼굴 앞에 접어서 편안하게 내려놓은 상태. 역시 어깨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뒤꿈치가 살짝 안쪽, 발끝이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무릎을 펴주시면 더 좋아요. 엉덩이에 힘주는 법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엉덩이 밑에 쪽부터 더 수축시켜봅니다. 힘 엉덩이 꽉 주면서 복부도 당긴 상태. 어깨는 긴장 풀어주시고 풀어줍니다. 이번에 양팔을 뒤로 뻗어볼게요. 뒤로 어깨 앞으로 덮여있지 않게 뒤로 살짝 누운 느낌 좋습니다. 엉덩이 꽉 주면서 호흡 같이 할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 손끝 뒤로 밀어주면서 상체를 들어 올려요. 상체를 들어 올려요. 목이 뒤집히지 않게 뒷목 더 길게 살려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내려오고 숨 마시고 내쉬며 후 복부도 당기면서 엉덩이 꽉 조여주고 팔은 더 뒤쪽으로 계속 밀어낼게요. 팔 뒷면도 조금 떨림이 있을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며 후 더 뒤로 손끝 더 멀리 보내주는 느낌. 숨 마시고 내쉬며 후 목 더 길게 갈게요. 좋아요. 다음 박수 치는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엉덩이 힘주시고 역시 팔은 더 허벅지 라인 쪽으로 복부 힘주고 엉덩이 꽉 조일게요. 삼두근 이용해서 박수 쳐보겠습니다. 혈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운 내렸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며 후 올라올게요. 왼쪽 어깨 조금 더 뒤로 쭉 뻗어주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운 내려놓도록 할게요. 한 세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예, 바람둥이가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엉덩이 힘주고 어깨 뒤로 어깨 뒤로 쭉 펼쳐서 왼쪽 어깨 조금 더 뒤로요. 내쉬며 올라왔습니다. 시작. 하나, 둘, 확실히 구근 넷, 쪽이 좀 덜 올라가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운 내리도록 할게요. 긴장 완전히 풀어주세요. 맞아요.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느껴지세요? 지금 등 뒤에 쓰지 않던 근육 쫙 쓰고 계셨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자, 지금부터 바로 저희가 또 측정을 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예. 자, 허리 갑니다. 근데 확실하게 지금 겉으로 네. 봐도요. 네, 진짜 슬림해진 게 티가 나는. 호흡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자, 위치로 갈게요. 네. 자, 위치로 갈게요. 80.2cm입니다. 와. 4.3cm가 4.3이요. 와. 아니, 근데 지금 옷 위로 봤을 때도 어떤 변화가 느껴졌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 점 그 부위를 저희가 쟀거든요.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본인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변화가 느껴지세요? 몸에서 혹시? 일단 조금 아픈 것들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아, 원래 뒤쪽, 뒤쪽이? 네, 여기가 늘 아팠는데. 아, 날개뼈 타이가?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대로 쓴 게 너무 아팠거든요. 아. 근데 괜찮아졌어요. 네. 자, 그러면 장우산 테스트 해볼까요? 네, 무릎 꿇으시고, 자, 앞으로 뻗으실게요. 뻗고, 네. 이마 손 쭉 뻗으시고, 이마. 어떻게, 아까하고 어떠세요?
뻗을 때는 일단 괜찮아요. 네.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들어 올라 보실게요. 자, 들어 올라 보실게요. 유연하긴 하죠. 하나, 둘, 셋. 안 자라. 살펴요. 오, 야. 아, 예. 와, 팔이 바르르 떨려. 와. 자, 이 상태에서 자, 들어 올라 보실게요. 자, 들어 올라 보실게요. 됐어요. 아까처럼 막 비명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자를 이렇게 딱. 어떻게 아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네. 아까는 뻗을 때부터 힘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뻗고 들을 때는 그때는 진짜 죽을 힘을 다 했고. 아, 지금 죽을 힘 다. 네, 그 정도가 아. 아닌 게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동작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네. 일주일에 몇 번 하면 좋을까요? 주 3회 정도 아. 꾸준히 하시면 네. 도움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할만하겠는데? 이 정도는 할만하실까요? 이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전나랑 몸티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몸치다! 근육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뱃살은 좀 찌는 것 같고 사실 잘 빠지지를 않아요. 우리 몸에 이것이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2080 나이살주의보입니다. 성호르몬을 잡아라. 젊은 분들도 성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나이살이 찔 수 있습니다. 남 얘기 같고 이래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성호르몬 검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발기부전이나 불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이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나요? 지방을 좀 쑥쑥 뺄 수 있는 운동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이에요. 여기, 여기. 이건 진짜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